자, 그리고 세 번째 사연이죠. 제가 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저는 인강으로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 27살 공시생입니다. 저는 올해 초 1월부터 노량진에서 실강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열심히 했지만 실패를 맛보고 5월 말에 고향인 충북으로 내려와 백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8월부터 공부를 다시 시작했는데 다시 노량진으로 돌아가 실강을 들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또 공부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올해 초 공부할 때 기본 강의만 수강하고 심화 강의를 듣다 포기했었는데 현재는 영어 생기초 과정으로 이론을 다시 다지고 있습니다. 제가 세운 계획으로 실행해도 될지 죄송합니다. 현재 계획은 10월, 11월에 국어, 영어, 한국사 기본 이론을 듣고 12월, 1월에 국어, 영어, 한국사 심화 이론과 선택 과목을 병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세운 계획으로 실행해도 될지, 어떻게 커리를 타야 안정적인 것인지 조언 부탁드려요. 참고로 올해 지방직 시험 점수는 국어 65, 영어 50, 한국사 65점이었습니다. 이중석 선생님께서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시고 잘 가르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들께 뭐 응원을, 뭐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제가 먼저 좀 하죠. 근데 저는 이 앞부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올해 초 1월부터 5월 말까지 공부를 했다면 5개월을 공부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5개월을 공부했는데 실패를 맛봤다. 근데 5개월 공부하고 합격하면 그 저기 해커스에서 인터뷰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실패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과정이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5개월 정도 공부한 것에 대해서 실패라는 말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뒤쪽의 부분들, 뭐 이렇게 자세한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뭐 매번 얘기하지만 본인이 고민해서 본인이 세우는 커리큘럼이 가장 정확한 커리큘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게 뭐 중고등학생들도 아니고 하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과목별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좀 하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본인의 점수대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뭐 잘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앞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개월 공부하고 실패라는 거는 이건 공무원 시험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하면 뭐 한 과목에 1개월씩 공부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걸 가지고 합격할 수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거의 진짜 쉽게 공무원 그럼요. 시험 합격한다는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좀 경험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빨리 본인이 결정하셔서 노량진에 와서 실강을 들어도 되고 또 인강으로 또 계획을 하셔도 되고 그럼 본인이 좀 계획을 좀 세우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